중학교 사회 교과 과정에 나오는 경제를 맨 뒤에 경제학으로 배워봅시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국민경제와 경제주체 개념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국민경제는 한 나라의 경제주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는 생산, 분배, 소비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는데 이때 한 나라의 경제를 가리켜 국민경제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경제 활동을 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집단을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및 외국으로 구분합니다. 가계는 소비 활동의 주체입니다. 기업의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 등의 소득을 얻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합니다. 기업은 생산 활동의 주체입니다.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제공받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으로 가계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낸 세금으로 공공재를 생산 및 공급하며 시장 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해 경제 활동을 조정합니다. 외국은 무역 활동의 주체입니다. 국가 간의 상품과 자본 등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생산이라고 불러요. 생산은 한자로 이렇게 쓰죠. 생은 사람이나 동물이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산 역시 태어나다 또는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produce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생산자라고 불러요. 기업이 대표적인 생산자랍니다. 동네 음식점 같이 작은 기업이나 삼성전자 같이 큰 기업도 모두 생산자라 부르죠. 경제학에서는 기업을 생산의 주체라고 불러요.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만든 재화나 서비스를 사람들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소비라고 불러요. 소비는 한자로 이렇게 쓰죠. 손은 사라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비는 물건이나 돈을 쓰다라는 뜻이 있죠. 영어로는 consumption이라고 한답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불러요. 경제학에서는 한 가족을 구성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모두를 일컬어 가계라고 부른답니다. 가계는 소비의 주체가 되죠.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것을 가계가 소비한다고 가정하죠. 그리고 가계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를 기업에게 지급한답니다. 그렇다면 가계는 무슨 돈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기업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이 돈으로 가계는 소비를 한답니다. 기업과 가계는 서로를 의지하며 경제 생활을 이어나가죠. 그림처럼 경제는 순환하면서 돌아간답니다. 이것을 경제의 순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은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할 만큼 비싼 상품 또는 명품을 사기 위해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할 정도로 철없는 자식을 뜻하는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란도셀이란 초등학생용 가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죠. 그 인기는 한국까지 옮겨붙었답니다.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이 가방의 가격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은 금방 매진되었죠. 한국에서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브랜드 점퍼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답니다. 캐나다 구스나 몽클레어와 같은 프리미엄 롱패딩은 100만 원이 넘는 고가 롱패딩이죠. 이 옷들은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강남 교복이란 꼬리표가 생길 정도였어요. 소득에 비하여 소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과소비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이러한 과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소비는 사치 또는 낭비라고도 부릅니다. 과소비는 가계의 경제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과소비를 할까요? 첫 번째 원인은 지나친 과시욕구 때문이에요.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뽐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과시소비라고 불러요.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지 않고 무조건 백화점에서 구매하기, 해외 명품만 구매하기, 이왕이면 비싼 제품, 대형 제품, 유명 브랜드 구매하기 등의 행동들이 대표적인 과시소비에 해당돼요. 과소비의 두 번째 원인은 충동소비 때문이죠. 여러분은 꼭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물건의 모양, 포장, 디자인 등에 반해 충동소비를 한 적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충동소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일주일에도 여러 번 쇼핑을 하는 편, 세일 광고를 보고 일단 가서 구경이라도 하는 편, 오늘 괜찮은 물건 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편, 충동소비를 부추기는 원인은 주로 기업의 광고, 판매원의 권유 또는 그 물건이 유행하고 있어서죠.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더 많은 소비를 선택하면 어떤 대가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과소비는 미래의 소비를 미리 가져다 쓰는 것이에요. 지금 과소비를 하게 되면 미래에 꼭 필요한 소비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한정된 소득 내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 생각해 돈을 잘 쓰는 것을 합리적 소비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소비는 과연 합리적 소비인가요? 아니면 과시소비 또는 충동소비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또 어떤지 가족들과 토론해보세요.